1912년 그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가는 그 당시 최고 호화선이라고 불리었던 타이타닉호라는 그런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이 타이타닉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이 여객선은 불행하게도 갑자기 빙산에 부딪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불안과 그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쪽에서 아름다운 그 음악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바로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이라는 그 바이올린의 그런 따뜻한 은은한 그 선율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율도 그만 이 가라앉는 그 배와 함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그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당시 최고의 그 호화선이었고 이 선에 타는 것이 가장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닥친 그런 일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가장 호화롭고 안전하고 가장 튼튼할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갑작스럽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쉽지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타이타닉 호가 침몰한 그 순간에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그 곡조를 연주했던 위슬리 하틀러드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경험한다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기쁨의 그 찬송, 감사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한나의 그 찬양에도 바로 동일한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나의 그 찬양을 통해서 고난의 부르짖음이 변하여 기쁨의 고백이 된 이유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동일한 은혜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그 고난의 부르짐이 바로 찬양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술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며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를 낳지 못해서 그 누구보다도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남편 엘가나의 그 사랑을 받았지만 이 남편 엘가나가 없을 때면 항상 변함없이 이 불인나가 끊임없이 한나에게 다가와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멸시를 하였고 심지어는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분인나가 한나에게 이런 짓을 하다 보니까 분인나를 받들던 그런 사람들이나 집안 사람들이나 그 분인나를 아는 그 주위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마 한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곱지 않았을 것이라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요, 자신이 의지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도 아니고 바로 자신을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 그 한 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한나는요, 수많은 그 세월 동안 수차례 남편을 따라서 실로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동안 한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그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마치 임금과 그 백성, 오늘날에 우리가 대통령과 우리 편 그런 시민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없는 것이고 바로 대통령을 보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만날 수도 없고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즉 자신과의 그 상관은 너무나도 멀리 계신 분이라 여겼던 분이었죠. 하지만 한나가 남편이 알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동안 자신이 종교적 그런 전통과 습관처럼 예배 드리고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진정한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나가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나의 소원처럼 주의 여정인 그 한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정인 그녀의 그 삶에 들어오셔서 주의 여정인 그녀의 문제를 아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아들 삼매를 주심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저술되자 하나님께 소원했던 대로요. 이 아들이 이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드린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린 후에 1절에서 기쁨의 고백 즉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구절을 보면요, 이 구절에서 표현되는 그 표현 중에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그 표현이 두 번 사용되고 또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라는 그 표현이 한 번 더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표현 중에서 이 말미암아라는 그 표현은 원어상으로 바로 모모 안에 영어로는 in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다시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 안에서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 안에서 기뻐함이니다 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라는 그런 한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그 구원자이심에 대해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며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이 고백을 보면서 지난번 저희 그 삶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나가 받았던 그 고통과는 그 고난과는 다르지만 저도 마찬가지 그 비교와 비슷한 그런 삶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요, 태어날 때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고, 조금 자라면서 부모님께서 1,000원을 주시면서 헌금해라 그러면 500원을 오락실에 드리고, 500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방황의 시기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도 열심히 읽어서 완독해서 성경책도 갖고, 요절도 외우고, 주보도 모으고, 전도도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하여서, 나름대로 그 주일학교에서는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가고 또 맡겨진 그 사역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오셔서 저희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저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그 체험은 부끄럽지만 이 미국에 와서 저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있을 때는요, 부모님 그 돌봄 안에서 아주 편안하고 걱정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했던 그 온실 속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로서 청빙을 받고 2001년에 미국에 처음 와보니까 이 미국이라는 것이 그동안 한국에서 유학을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미국이 좋다, 미국 가면 너 진짜 너는 땡큐한 줄 알아라, 넌 너무 럭키한, 넌 축복된 거야, 그런 말과 그 말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저에게 펼쳐졌어요. 미국이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너무나도 혼자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힘든 곳이 바로 제가 밟았던 미국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자마자 이 영어도 비롯하고 해서 환경 적응하기도 바빴고요. 또 저에게 주신 아내와 그 자녀들 돌보기 위해서 그냥 아둥바둥 대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 3년. 계속 해가 가면 갈수록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남자 자존심이 아내한테 여보 힘들었다, 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그거 얘기를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부터 저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도대체 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하나님, 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며 살아간 그 어느 순간에 저는요, 저희 삶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을요, 실제적으로 제가 체험하며 실감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성경 속에서 남았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요,
저희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아주 정확하게 예배 주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를 얻은 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제가 당하는 그 모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제가 그것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후부터는요, 저와 제 아내는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요, 좌절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도요, 더 이상 그 지식적인 그 고백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알고 그분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런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요 날마다 고백을 할 때에 우리 고난의 그 부르짖음이 바로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이 구절에서 한다와 말하는 그 두 가지 단어 교만과 오만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악한 자들의 그런 모습을 그런 성품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는요 자신이 믿고 경험하여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1차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자신을 판단하고 비난했던 그 분인 나에게,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악의 무리에 대한 그 경고를 바로 이 구절에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경험했고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지식의 하나님이며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지식의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 세상에 그 아무리 악한 자들, 그 교만과 그 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성품을 숨기고 자신의 어떤 의도를 숨기고 아주 좋은 말로 거칠게 하면서 그 표현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모습과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그들의 악함과 교만함과 그 오만한 것이 얼마 정도인지를 다 측정하셔서 그거에 대한 합법한 그런 판단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한 말이나 오만한 말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인나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아마 남편 앞에서는 이 분인나처럼 천사 같은 그런 와이프가 없을 거예요. 남편이 항상 여보 뭐가 필요해? 뭘 도와줄까? 뭘 갖다 줄까? 하면서 아주 현모양처가 따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인나는 남편이었을 때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한나에게 다가가 온갖 조롱과 멸시를 하면서 아주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인나의 이 이중적인 모습, 바로 분인나가 가진 그 겉모습과 내면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그의 합당한 판단과 그런 심판을 그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용사의 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하나는요 자신이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마치 전쟁에서 패방하여서 도망가는 그 패잔병이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돌부리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힘을 얻게 하여서 띠를 띠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한다라는 그 상반되는 두 가지의 그 비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는 그 용사와 같이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자,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서 자신의 그 풍족함을 그 자랑하는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꺾으시고 비록 전쟁에서 배방하여서 도망가여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본인의 상황을 빗대어서 전에 임신하지 못하여 멸시를 당하였던 자신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낳는 은혜를 받아 견고하게 서지만 자녀가 있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겸손해야 할 그 분이 나는 그렇지 않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보다 그에게 못한 삶을 살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한나에게서는 사무엘과 또 하나님께 축복주셔서 그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에 보면 자신 일곱 명의 자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일곱의 완전한 수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완벽히 완벽한 은혜를 주셔서 자신은 이제 아내로서 당당히 설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그 분인 나는 더욱더 이전보다 남편의 사랑에서 떠나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미국의 그런 복음 전도 주의자였던 바로 무디 목사님의 일화 중에 무디 목사님이 어느 미국의 중소도시 전도집회를 하기 위해서 일찍 그 대회 전에 며칠 전에 그 도시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무디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조가신문을 탁 펼쳐봤는데 그 머리 기사에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는 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이 도시에 온 거는 어제였는데 도대체 내가 뭔 짓을 했길래 이 기자들이 나를 아주 교만한 전도자라고 얘기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왜냐면 그가 도착하자마자 많은 그런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이 목사님은 개인의 사정상 그것을 거절하고 그 숙소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화가 난 그 기자들이 바로 이런 타이틀,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는 그 제목으로 기사를 썼던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무디의 그 목사님을 따라간 그 스태프들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태프들이 화가 났습니다. 무디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죠? 이건 인격살인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신문사를 찾아가서 책상이라도 엎을까요? 하면서 아주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자 무디 목사님은요. 가만히 그 기사를 읽더니 껄껄껄 웃으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어요. 참 이 기자 양반들이 참 나를 모르는구만. 나는 이 기사보다 훨씬 더 교만한데 아이고 이 정도면 잘 써준 거네. 너무 화내지 마 하면서 그 스태프들에게 위로를 했대요.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이런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겸손하라는 그런 말씀, 그런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욱더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무디 목사님의 그 나머지 그 여생은 어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복음의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항상 그 겸손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우리들은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이 남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내 자신이 남보다 더 큰 영향력을 맺히기 위한 그런 교만과 오만의 그 목소리보다는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고 고백하는 그 목소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바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의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느끼시면서 항상 은혜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요?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부르짖는 우리의 고난의 부르짖음이 비로소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때에 고난의 부르짖음이 찬양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런 한나의 그 고백, 하나님에 대한 한나의 고백을 보면요, 인생의 그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뿐임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 있나요? 6절에 보면 어떤 삶과 죽음의 문제, 7절에 보면 어떤 빈부의 문제, 또한 어떤 영적인 그런 명예의 문제, 그 다음에 8절과 9절을 보면 어떤 선과 악의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에서는 대우리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하나의 고백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고백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역사하셔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역전 드라마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 이 위기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기라는 단어가 사전에서는 위기한 고비와 시기를 말하지만 우리는 이 위기라는 그 단어 속에서 위험과 기회라는 그 두 가지의 상황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진짜 이 위기가 어때요? 인생의 역전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독수리와 참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폭풍우가 밀려오면요, 이에 대응하는 독수리와 참새의 그 모습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밀려오면 참새는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어디 숨을 곳이 없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뭐, 나무든지, 뭐, 동굴이든지, 어디, 처마 미칠든지, 그 숨을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독수리는요, 이 폭풍우가 오면, 그 폭풍의 길을 타고 더 높이 올라 창공으로 비상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새기에서는 이 폭풍우라는 그 위기가 그에게는 진짜 자신의 인생을 절망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는 그 위기지만 독수리는 어때요? 이 위기가 그동안 내가 해보지 못한 더 높은 하늘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요, 우리에게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기회?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가지 못했는데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 그동안은 나의 가진 것과 나의 힘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기회. 이제는 그동안은 내가 내 힘과 나의 그런 가족들과 동행하는 걸로만 만족했지만 이제는 더욱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위기라는 것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사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나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심을 그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바로 주의 자녀인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 부르짖는 그 외침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